2024년 2월에서 6월까지의 말띠 운세. 청룡이 황금을 손에 쥐어주니 행재수가 봇물 터지듯 샘솟는 말띠 운세로 갈증을 해소하는 갑진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으로 2월에서 6월까지 말띠 운세를 작게해서 가져왔습니다. 말띠의 갑진년 전체적인 기운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1년을 반으로 쪼개서 말띠의 상반기 운세를 샅샅이 살펴볼까 합니다. 2월부터 6월까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니 잘 들어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월 병일월입니다. 잔잔한 우수 같은 운입니다. 물의 흐름도 좋지만 큰 돈이 들어올 가능성은 작은 편인데요. 하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먹고 싶은 것 먹고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운이지요. 하지만 운기가 잔잔할 때는요, 주식을 A제약에 넣었다가 B바이오에 넣었다가 이러시면 안 되고요. 되도록 변화를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물방울이 어디로 튀어서 어떤 손해를 끼칠지 알 수 없거든요. 특히 직장인분은요, 이직을 생각하신다면 얼마 남지 않는 2월은 좀 이르다고 봅니다. 운기가 다소 경직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팔에 깁스를 했는데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프겠지요? 모쪼록 새로운 시작, 창업, 이직, 도전을 하시기보다는 현재 직장, 사업, 지위, 자산을 잘 지키는 것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남은 2월에는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금전거래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툼수가 금전운과 얽혔기 때문인데요. 내가 돈을 빌리는 처지라면요, 결과에 상관없이 자존심이 크게 상하게 되고요. 내가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라면요, 빌려주고도 욕을 먹게 되니까요. 핑계를 대시고 거절하십시오. 꼭 기억을 하십시오. 2월에 금전거래를 하시면 승자가 없는 패자 싸움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3월 정묘월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정정당당. 직장에서는 요령을 비우거나 장기를 부리지 않으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상사에게 알랑방귀를 떨거나 경쟁자를 깎아내리거나 그런 일은 3월에는 먹히지 않으니까요. 실력으로 승부를 보십시오. 자신있게 밀어붙이면 반드시 금전운도 따라붙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인데요. 편법을 부리거나 법에 저촉되는 것, 이를테면 세금계산서로 장난을 치거나 직원 월급을 현찰로 주거나 하는 것들인데요. 까딱하면 관제가 들어 매출이 반토막이 납니다. 찝찝하고 떳떳하지 않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위험한 일만 하지 않으면요, 모든 말띠는 3월에 저축운이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66년 병호생은 현금을 꽉 쥐고 있는데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차곡차곡 잘 모으시겠네요. 3월에 모은 돈이 하반기에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4월 무진월입니다. 상반기 중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달입니다. 하지만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이 시작하시면 쫄딱 망하고요. 본인이 기술이 있는 분이라면 창업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바지 사장으로 시작하시면 망하고 내가 사장과 직원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다면 시작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커피를 만들 줄 알아야 카페를 차리시면 평탄은 치실 텐데요. 하지만 원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직원만 고용해서 앉혀두시면요, 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능력을 믿고 시작하시면 크게 후회할 수 있으니까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4월에 좋은 운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애정운입니다. 특히 90년 경호생은 예전부터 만나온 연인이 있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도 있으니까요.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프로포즈를 한다고 다 오케이가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시죠? 결혼 후가 이별수는 항상 같이 들어오는 법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조심스럽게 혼담을 꺼내보시면 좋겠네요. 5월 기사월은 대인관계가 발목을 잡는 달입니다. 말띠는 24년에 행재운은 끝장나게 좋지만요. 인간관계운은 아주 흉한 편인데요. 5월에도 한번 이기가 찾아옵니다. 5월에는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바다에 나가려고 배를 만들었더니 난데없이 산을 타야 하는 형국인데요.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시면 악화되기만 할 뿐이니까요.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개운법입니다. 특히 2002년 이모생분들 할 일이 산더미인데 핑계만 대시면 기운도 끊어지는 법입니다.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해치우십시오. 또 모든 말띠에게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요. 5월은 호수가 얼어붙은 운세입니다. 운이 뻣뻣하게 굳어서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데요. 이때 조급하게 굴어서 무리한 결정을 하시면요. 500만원을 벌 수 있는 달인데 5만원만 겨우 건지게 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멀리 내다보시는 현안이 중요하겠습니다. 6월 경호월은 갈증이 해소되는 달입니다. 승진을 노리고 계시는 분이라면 상반기 중에서 6월이 가장 가능성이 큰데요.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6월은 큰 거래, 큰 계약을 성사하기에 딱 좋은 달입니다. 또 제가 말띠는 이운이 터졌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바로 편재운입니다. 24년에는 청룡이 나에게 자꾸만 돈을 지어주는데요. 6월에도 행재수가 발복하니 거저먹는 황금이 제법 있습니다. 문제는 딱 하나, 타이밍뿐입니다. 타이밍만 잘 맞추시면 내 계급이 상승될 수도 있는데요. 6월에는 단계가 올라가는 운이 들어옵니다. 이것저것 투자해 보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면요. 신분 상승, 사는 집이 달라지고 타는 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